예,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삶의 직장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맡은 김봉순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자님과 이 책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립운동가 허영 지사님의 자제이신 적송 소장 선생님의 삶의 지침서 출판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식수는 1부의 출판 기념회와 2부 사단법인 우매건 명예의 전당 창립총회로 나누어져 있으며 오늘 1부 출판 기념회는 저자님의 책 소개, 축사, 그리고 저자님의 말씀, 그리고 Q&A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이신 적송 소장 선생님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적송 소장 선생님은 62년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66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과를 졸업하셨습니다. 91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연구과정 16기를 졸업하셨고 75년 국제통상 대표이사를 맡으셨으며 92년 국진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겸임하셨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 이사님을 역임하셨고 2019년 섬유직물 수출 판매하는 F3 법인을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다음은 오늘 주인공이신 허장 선생님을 무대에 모시고 책을 쓰게 된 배경과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저도 아닌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그런 하면서 연배를 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노동 부처관이 경기 장관도 와 계시고 기자원 중에 자식 원장도 와 계시고 저희 정부 정부사가 여러 이유가 와 계신 이유가 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치로서 저는 어릴 때 10년간 준비한 것을 운동을 재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받고 만들고 발전적인 지속발전할 수 있는 나라로서 여러분들과 맹장에서 오늘에 이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이 또래는 거대하고 바쁘다는 근거로 무질서하게 살았습니다. 빼갈수도 일어나지 수도 없고 망쳐가지고 그 하나의 개념있게 생각하는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워지고 나서 제가 느끼게 뭔가 아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부산들한테 한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없다는 걸 아 그래서 저 자식 아들 딸 결혼한 딸의 사람이 여기한테 글을 썼습니다. 한 25년 전부터 그러다가 아 우리 여러분이 같이 동의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2016년부터 하루도 빠지 않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 않고 글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인공 위성을 띄울 때는 어렵지만 한번 띄우면 부지런하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초기가 어렵지. 그 초기가 인정할 때는 그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삶의 지혜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탈모드와 같은 삶의 지침서를 홍익사상과 교사상을 근거로 해서 모든 종교 철학이 내포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묶어서 우리의 홍익자, 은행원의 전문가들이 구성돼가지고 삶의 지침서를 시리즈로 만들어서 전 가정에 흐리려고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출 수정을 해놨고 앞으로 제일 80대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년간은 저는 봐주고 70대, 60대, 50대, 40대한테 다 넘겨주는 거로 해서 준비는 거의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시스템을 마련해놨고 그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하나가 뭐냐면 물질적으로는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정신력, 영적 문화는 대학원생을 10대 경제 대학으로 보면 우리는 중학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너무나 미안하기 때문에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모이고 지도자가 모여서 우리 세상을 끌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컨셉이, 소셜 컨셉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소셜 컨셉이 강하면 비즈니스가 약하고 비즈니스가 강한 사람은 소셜 컨셉이 없는 것이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각자 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서 오셔야 될 것은 제가 10년간 도서관을 매일 마시게 다니다시피 하면서 제가 공익사상을 공부하고 역사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의 새로운 시대 흐름과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이거를 저는 10년간 공부했습니다. 저는 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남이 하기 싫어하고 까다롭고 힘들고 남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있고 누구나 하지 않으면 그러한 걸 몰라서 10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바닥을 알게 됐고 밑바닥을 알게 되니까 아 우리가 무엇이 무엇인가 그래서 알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려한 운명들을 경선해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체험을 만드는데 앞장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명을 체험 약간 출판 기념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방법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임을 위해서 더불어 책발관에 하고 계시고 그건 너무 운명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체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오고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제의를 하면서 오늘은 제가 간단해서 읽어드리고 이 모든 운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전 정부 분량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 설명을 위원하고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단순함이라는 주제로 지금 낭독하겠습니다.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일이다.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건 복잡한 일이다. 피카소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리는 법을 배웠는데 평생이 걸렸다고 한 걸 보면 예술이나 인생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말인 듯 합니다. 또 일찍이 셰익스피어 햄릿에서 무릇은 지혜의 본질이요 정함은 수족과 의식이므로 소신은 폐하에게 간단히 아뢰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루한 것보다 간단한 것이 좋다는 것이고 단순함은 어떤 주제에 정통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며 무릇 간단함이 위대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편 쉬우면 알기 쉽고 간편하면 따르기 쉽다. 알기 쉬우면 친근하게 이득이 따르고 따르기 쉬우면 공적이 따른다 라고 역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모든 것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지루한 것보다는 간략한 것이 낫다는 것이고 질서와 단순함은 어떤 주제에 정통하는 첫 단계라고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단순함은 재치의 극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백인 민족으로서 지극히 단순한 흰색의 옷을 즐겨 입었지요. 모든 색은 흰색을 바탕으로 5만 가지의 색을 만들어내듯이 모든 것을 수용하며 하나의 바탕으로 만들지요. 우리 민족은 모든 인류, 문명, 종교, 인연 포용을 하고 소화하며 하나로 만드는 단군조선의 홍익사상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를 위시하여 많은 성각자나 역사학자들께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장 선생님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계신 유종근 박사님과 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 전북지사와 김대중 대통령 경제수석을 역임하셨던 유종근 박사님의 축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종근입니다. 저는 저자 적성 허장과 62년 동안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입학해서 1학년 막 들어서자마자 대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수도권 대표 허장 그리고 지방대표 제가 우리 대의원이 돼서 그때부터 친밀하게 쭉 활동을 했고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 또 계속 만나고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해 아까 저자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런 경지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연속해서 닥쳐오는 이 재앙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을 하고, 또 보통 그런 병을 앓고 나면은 몸이 몹시 쇠약해지고 활동이 거의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매일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하루에 2만 보씩 걸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회복을 해서 매일매일 글을 쓰고, 그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아서 카톡으로 널리 널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출판사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제가 책을 내본 경험이 있어서 출판사를 소개를 해줬더니 출판사에서 그 카톡 글을 보더니 이거 너무 좋다, 당장 출판 계약을 하자,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책을 오늘, 사실 출판기념회가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출판기념회를 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글들을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회 통합을 위한 무슨 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 지인들을 만나고, 그런데 지치지를 않습니다. 10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10년 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일을 추진하다가 오늘 우매권을 설립하는 이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빨리 이 일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오늘 첫 삽을 뜨니 앞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참 제 소중한 친구가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축하의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 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셨던 이정식 장관님의 축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제 9대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입니다. 오늘 우리 적성 소장 선생님 그 출판 기념회에서 축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경영하는 유정군 지사께서 두 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집필의 계기라든가 숨은 의미라고 그럴까? 이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청어 어제 출판사가 아주 좋은 출판사를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책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76쪽인가? 77쪽인가? 76쪽 주셨는데, 애기 쓰는 뭐 단순함이라, 그래서 저도 그냥 단순하게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좀 너무 성의가 없고, 조금 더 이걸 늘려보니까 우리 세례명이 베드로스인데, 이 책이 삶의 지침서고 신인류지혜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의 에기스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소망, 사랑으로 끝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X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이 이 지구상에서 인류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삶의 지침이 됐고 세상을 변화시킨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X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다면 우리 적성이라는 게 또 호를 또 적성이라고 쓰신 게 뜻깊은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산천 널리 어디에나 늘 볼 수 있는 그 붉은 소나무 적성. 그래서 이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늘 삶의 스팀으로 삼듯이 그 우리 회장 선생님께서 쓰신 이 책이 삶의 지침이 돼서 앞으로 보니까 그 배경에도 나와 있던데 제가 우리 회장 선생을 처음 뵌 게 2021년 11월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참 그 총괄 본부장님하고 같이 뵌 것 같은데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날 이후에 저한테 이게 매일 그 메일로 오시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아 정말 애쓰시구나. 근데 어떻게 이걸 쓰시게 됐을까 보니까 그 아픔이 있었고 굉장히 절박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횟수로 세보니까 한 5, 6년은 끊임없이 쓰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 좋은 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하에 있는 늘 보는 소나무, 붉은 소나무처럼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압축 요약할 수 있는 성경을 늘 보고 널리 보고 꾸준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책도 많은 분들이 널리 꾸준히 봐서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고 궁극적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맥이라고 되어 있던데 우매원하고 되어 연결되고 실천한 지식인의 모습이 보였는데 출발은 가장 절박하고 진실된 게 가족 사랑인데 자식에게 주는 그러나 생의 아픔을 겪으면서 절박하게 그러나 그것이 홍익인간 제세 이하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는 걸로 연결되는데 결국 그 종결점은 우매관 요 원래 10여 년 동안 준비하셨던 이 부분들이 잘 발전한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제 2판, 3판 시리즈로 계속 새로운 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단순히 하라고 해서 원래 준비한 거는 AI한테 제가 우리 그 적성 허장 선생의 삶의 지침서라는 책의 출판을 기념하는 기념사를 축사를 한번 써봐 그랬더니 AI가 정말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드릴까 했는데 예, 한번 읽어주시죠. 아, 읽어드릴까요? 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AI가 요새는 뭐 디지털 트윈이나 그 조난적 대변화의 시기 뭐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격차도 얘기하고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이 AI가 일자리까지 잠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데 AI와 뭐 사람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협업해서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고 거기에 또 우리 삶의 지침서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한 책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페이지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자이신 적성 허장 선생의 오랜 고민과 경험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소중한 작품입니다. 인생은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러한
순간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의 깊은 통찰과 진솔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선사해 줄 것입니다. 적송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담긴 소중한 글들은 독자들이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질문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주변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책의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더 나아가 이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홍익인과 제세기화를 꿈꾸는 저자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원이 큰 힘이 되어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와 이 책에 애정을 쏟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AI가 쓴 거를 AI가 이렇게 잘 쓰겠습니까? 제가 약간 답변을 한 건데, 그래서 사람과 AI가 공존하면서 우리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SG 화장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어느 시간에 또 그 많은 글을 또 읽고, 예, 소화시키고, 어느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쓰시는지 제가 아주 궁금합니다. 아, 예. 쓰는 것이 아주 또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두 개를 어떻게 다 해나갑니까? 예, 아침 6시 발에 일을 합니다. 일어나가지고, 그를 한 500명한테 직접 보냅니다. 왜냐면 누구 시키질 않습니다. 왜? 이런 열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보진 않지만은, 그 사람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22g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 중에 많은 분이 제가 매일같이 기도해서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다 만납니다. 근데 그를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이 항상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그 매일같이 만납니다.